자, 넷플을 받은 옐로우 몽키. 아니, 그. 저는 되게 이거를 들으면 정말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열심히 할 것 같아요. 아니, 뭐... 격투기로 붙어도 이길 것 같다. 쇼미더바디에서 팔이 한 짝퉁 보디빌더 때문에 그러세요? 걔네가 한 짓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. 그 상대가 문제지. 그 뭣도 아닌 짝퉁 보디빌더가 바로 몽익이거든. 뭐 한때는 손잡고 이랬었지. 옐로우 몽키라고 불렸어. 원숭이요? 몽익은 블랙컴뱃 시즌 1 최고의 선수였어. 집요하고 끈질기고 강인하지. 넌 죽었다 깨도 모를 자질을 갖춘잖아. 그러더니 느닷없이 뜨겠다고 했지. 그런데 그 한낱 풍성 근육 덩어리 뷰티 유튜버들이 몽익에 건드리면 안 되는 자존심을 건드리고 만 거야. 몽익이 그들을 노릴 거야. 어, 그래 몽익. 어, 그 잘 있었나? 쇼미더바디 영상 봤는데 그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게 어떻겠나. 뭐 수치스러울 수 있고 그 격투기 선수로서 좀 자존심을 상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당신이 여기서 급발진해버리면 국내 보디빌딩 업계는 피바람이 불 거야. 몽익,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몽이? 옐몽. 큰일 났구만.
wings astray.